항상 2인자의 삶을 살던 중 유백이 유배를 누구보다 기뻐한다고 하죠. 허정민 씨로 인해 더욱 풍성해진 우리 톱스타 유백이. 유백이와 함께 10년 전에 같은 시리우스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였고요. 나는 시리우스예요! 하는 약간 아이돌 포즈. 시리우스예요! 야 시리우스 대단합니다. 네, 와, 전혀 2인자 포즈가 아니죠 여러분. 네, 와, 대단합니다. 하면서도 쑥스럽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유백이에서 남주 역할을 맡은 허정민입니다. 유백이와 함께 10년 전에 같은 시리우스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였고요. 항상 늘 2인자였고 유백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야망 쓰레기 역할입니다. 예. 사실 뭐 백일의 남군님에서 정말 또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허정민 씨. 아무래도 저는 아이돌 생활을 해봤고 그리고 합숙소 생활도 해봤고 다 같이 뭐 투닥투닥 부대끼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남조 역할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누구 하나가 투출하면 누구 하나는 도태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나마 제가 아이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저는 이 시놉시스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석이 형을 떠올렸었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진짜로 와 이 역할은 정말 지석이 형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석이 형이 딱 진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해영 때도 매형과 그 처남 사이였기 그렇죠? 때문에 또 지석이 형이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좀 낯가림도 좀 심해가지고 잘 친해지 못하는데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에릭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네. 지석이 형이랑 나랑 이번에 또 같이 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자기도 이거 예고편 봤는데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해영 때 같이 포상휴가 가서 진짜 푸켓에서 신나게 놀았었는데 이번 드라마 끝나고도 한번 또 보상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니고 감독님과 이 세 배우님들 진짜 외딴 섬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찍으셨고요. 저희 드라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남조 씨도 2주의 섬에 옵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질문 바라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톱스타 유백이 파이팅! TVN 불금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요일 밤에 후끈 달아보게 하겠습니다.